시청자 여러분 투스타입니다. 웰컴 투 코리아. 자, 지금 아시아 챌린지가 열리는 인천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뒤쪽에 이제 미니카 트랙이 있고, 지금 제 뒤쪽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분들 피트석이 있습니다. 피트석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쪽 편에는 또 우리나라 국내 선수분들 피트석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이제 첫날입니다. 첫날. 오늘은 어드밴스드 클래스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지금 선수분들이 우리 주행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타미야의 공인 경기장 사장님들이 다 지금 스텝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그 빅박스 사장님, 그리고 SMC몰 사장님, 그리고 저기 VXR 사장님, 그리고 인천 SN 경기장 사장님, 그리고 분당 샤프트 경기장 사장님까지, 그리고 저쪽에 광복, 안녕하세요. 광복 사장님까지 사장님들이 다 와 있습니다. 투스타. 나이스 미디우. 타일랜드. 지금 타일랜드 선수분이 투스타. 이제 아주 그냥 글로벌한 투스타 채널입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할 건가 봅니다. 경기 트랙 한번 보러 갈게요. 트랙 한번.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어드밴스드 경기라 가지고 아시아권 선수분들의 미니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우, 정말 많습니다. 참가 인원 몇 명이지? 바로 경기 시작하고요. 자, 여기 점프 있고, 그리고 저기 슬래시뱅크 들어왔습니다. 슬래시뱅크. 요거 벽타기로 갑니다. 벽타기로 코너가. 코너, 이거 벽타기로 가는 코너 있고요. 보여드릴게요. 벽타기. 자, 그리고 요번 아시아 챌린지 트랙의 또 다른 점은, 자, 저기 보시면은 날다람쥐 레이저인지 있습니다. 한대 이탈. 자, 저기 이거는 막차. 아우, 통과 못했어. 자, 그리고 지금 앞에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무려 미국에서 미니카 경기장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까지 이거 보러 오셨다면서요, 미국에서.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 남편이 투스타님 때문에 미니카 투스타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투스타님이 안 계셨으면 미국에 미니카 샵이 없는 거예요. 저 때문에 입문했다고 하네요. 너무 고맙고. 자, 검찰은 여기 또 외국 타미야 관계자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김해 놀방 사장님도 계십니다. 김해 놀방 사장님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미니카 경기장에 사람분들이 여기 스텝을 보러 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치곤찡 만났습니다. 치곤찡. 오늘 몇 개국 출전했나요? 오늘 총 11개국 출전했고요. 11개국. 한국 포함해서. 한국 포함해서 11개국 출전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외국인 분들만 한 100분 정도 오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60명. 우리나라가 어드밴스드가 60명. 자, 우리나라 어드밴스드를 출전하면은 오픈에 출전을 못 하고, 오픈에 출전을 하면 어드밴스드 출전을 못 하는데, 70명, 90명 정도로 인원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치곤찡 화이팅! 화이팅! 보고 있다가 제가 한 3라운드쯤이나 대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이 경기하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 전에 지금 이거 어드밴스드인데, 이 전에 그 오픈 클래스 팀전이 있었거든요. 국가대항전. 그거는 중국이 1등하고 우리나라가 2등했다고 하네요. 자, 이 프레스 기자 신분으로 와 있습니다. 기자 신분. 저랑 기자랑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쨌든 프레스고요. 자, 그리고 여기 태국, 타일랜드. 타일랜드 우리 커플 작년에도 봤는데.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딜리셔스. 아, 굿. 태국에서 본 친구들이고, 저랑 인스타그램 친구도 맺었어요. 이 레인보우 슬러시 하나 샀고요. 민호, 마이 프렌드. 디저트. 시간 줘? 디저트. 땡큐. 오케이.
열두 대입니다. 자, 사진 찍는데 방해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이 미니카 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남 기간트님 만났고요. 지금 만들었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아이오닉 N. 네. 어떤 거 같나요? 아직 안 굴려봤어요. 이 유튜버의 입장에서 이 아이오닉 N은 어떤 거 같나요? 안녕. 반가워. 유튜브에서 찍는데 했던 거 봤어요. 아, 나 봤어? 네. 사진 한 번만 찍어. 예예, 사진 찍어도 됩니다. 사진 찍어도 됩니다. 부러워요. 뭐가요? 자, 지금 물론 이렇게 미니카 대회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대회 어떤가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트랙이 너무 힘들어요. 아, 지금 일하는 건, 일하는 건 안 힘들고. 그건 죽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작년 아첼의 남자. 아, 요번 또 시집권 있죠? 이번에 아첼이요? 아첼. 예, 이번에 나옵니다. 그니까 내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워낙 지금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 분들이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네. 지금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듣기로 요즘에 미니카 열심히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잘 안 합니다, 이제. 저 이제 목표를 잃어가지고. 네. 저 이제. 현수야. 야, 현수가 시드권 있으면은 나도 가능하단 얘긴데. 현수야? 네. 현수야 군대 가라. 여러분들 댓글 좀 적어주시고요. 현수야 군대 가라. 자, 그리고 또 작년 태국 아시아 챌린지. 또 유명 인사죠. 니하오 이백엽 선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니하오. 자, 차이나 파이팅. 자, 저 티셔츠 받았습니다. 여기 이사님이 바로 주셨고요. 역시 이사님 짱. 오늘 대회 상패입니다. 상패. 팀맥. 이게 아시아 챌린지의 약자 같은 건데 타미야 미니포 WD 아시아 챌린지 팀맥이라고 해가지고 상패. 1등, 2등, 3등. 볼 수 있습니다. 이 옆모습이 더 예쁘네. 팀에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드밴스드 준결승인데요. 총 5경기입니다. 5경기 1대1로 5경기를 하는데 1대1 매치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결승전에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5경기 풀로 찍고 결승전까지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렌이 너무 커가지고 한 샷에 다 안 남기는데 최대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지금 선수분들 입장하고 있고요. 준결승에 올라간 총 10분의 선수분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1조부터 시작합니다. 준결승 3까지 진출! 진출! 시작합니다. 자, 1대1 매치. 자, 속도 거의 비슷하고요. 자, 한 대 2타. 자, 김재현 선수. 자, 김재현 선수. 자, 우리 팀 김재현. 아, 진짜 나이탈. 오늘 완주율이 아까 예선부터 보니까 좋지가 못합니다. 온라인은 잘 보이겠는데.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을 찾아야 되겠네요. 지금 준결승 진행 중이고요.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지금 중국 선수가 선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밖에 들어갔습니다.
준결승 3경기 3경기 세팅 준비합니다. 마인의 마인의 주니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인의 주니어. 자, 이제 선수분들 나오고 있고요. 저기 중국 분 계시고요. 어? 우리나라 선수분들이 그러면 세 분? 자, 지금 아우님 올라가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아, 아버님은 어떻게 되시죠? 아, 오늘 약간 주인공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세팅 끝! 잘했어! 아, 세팅 끝! 잘했다,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자, 배터리 찍고! 아, 배터리 받았습니다. 천천히! 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준이! 자, 이제 결승전 하기 직전입니다. 이 바로 대그로 모두가 이탈을 할 경우에는 계속 재대결입니다. 자, 똑같네. 대표님은 race to end. Okay? And now. 자, 이제 결승전 시작합니다. 결승전.
네, 댓글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어드밴스드 클래스는 결승까지 마쳤고요. 하지만 메인 이벤트가 아니었죠.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오픈 클래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센소 팀이랑 같이.